안녕하십니까. 채널 바다실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용인 백암에 있는 대장금 테마파크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. 여기에서는 그간의 그 역사 드라마, 사극을 참 수도 없이 많이 촬영한 장소이기도 합니다. 뭐 기왕우라든지, 뭐 대장금, 그 다음에 뭐 무신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. 굉장히 역사를 거꾸로 간 것처럼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게 줄이를 틀렸다. 이게 줄이 튼거 틀어봐. 전하, 여기다 묶어놓고 틀 거지. 살려주시옵소서. 이렇게 봐. 이게 줄이 트는 거고, 그 다음에 요 곤장 너 곤장 업대봐. 네가 업대이잖아. 업대봐. 곤장 네가 업대. 자기 곤장 치는 거고. 여기 잠깐 비켜보세요. 목에다 거는 거 이거. 자기 목에다 거는 거. 목에다 걸어봐. 걸어봐. 다 체험을 해봐야지. 그 아픔의 고통, 그걸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? 이게 줄이 트는 거하고, 다리가, 그다음에 이거 목에 거는 거 아니야? 아니, 양쪽으로 이렇게 두개다 걸어야 돼. 부재조 상궁방. 부재조는 좀 높은가 봐, 그래도. 다모방이면 이거 차 먹는 데 아니야, 다모방. 다모방. 가만히 있어봐요. 다모방. 이런 거는 호롱불, 뭐 이런 거. 전등불 밝히는 거. 다듬이입니다, 다듬이. 여긴 직접 들어올 수 있게 하니까 좋네. 이거 가마. 이건 뭐야? 뭐 하는 거지? 이게? 대감들 여기다 나무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. 이거는 임금님 저기 의자잖아. 임금님 용상이다, 용상. 임금님 의자를 필요하면 그냥 들고 나와. 용상이라 그러지. 이거 나무 다 넣어서 신하들이 들어야 돼. 그리고 여기는 신하들이 역사 쓰는 사람들이 왜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같아. 그 다음에 저거는 무슨 사물에서 뭐 서랍장이고. 장금이 이영애 씨네? 농도 이거 있었다. 반가워요. 여기가 뭐 하는 데라고? 여기가? 대감들 보면 막 이런 데서 아, 목도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 대감들이 막 지내다가, 지나가면 지나가다가 북도네, 북도. 지나가다가 막 대감님 마님들이 잠깐 만나. 멈춰라. 그리고 사또님께서 여기 계신 곳이구만. 네. 잘해놨다, 야. 자기, 어떻게 저기 임금님 계신 것보다 더 잘해놓은 것 같아? 내가 여기서 사람 늙었구만. 이제 일반 사람들도 좀 이렇게 쳐놓고 살면 좋지. 여기가 업무 보는 집무실이요. 드라마에 나왔던 데라고? 주방이 아주 잘해놨네?
여기서 선동여왕도 찍은 거야. 여기 보면 최후 사택, 그 다음에 관가, 저잣거리 이렇게 이런 걸 조성해 놨습니다. 보면 어디가 관가지? 여기 저잣거리래. 시장통 여기서 촬영했지. 이게 이제 저잣거리. 여기가 이제 시장이지. 시장. 오, 잘 해놨다. 젠장 와볼 걸 그랬네. 12첩 밥상 한번 봐. 12첩 밥상? 봐볼까? 12첩이면 뭐 12가지라는 얘긴가? 어우, 맛있겠다. 쌀밥, 고등어. 저 뭐야, 저게 뭐. 저 회야, 뭐, 여기? 신설로. 신설로. 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, 어?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, 이거 뭐야? 얘는 뭐냐, 그럼? 오. 이거 뭐 요리법이 되어 있는 책들인가? 아. 이거 장독대가 있고. 여기서 역사 드라마는 여기서 찍었구나. 민속촌 안 가고. 여기가 대장금 수락가이라고? 없어. 잠깐 비켜보자. 대장금 수락가이네. 이렇게 해서 대장금 수락가 한번 봐야지. 여기가 바로 대장금 수락가. 이게 꼭 여기가 기왕우 세트장이라고? 이렇게 오고 간 우리가 저기 가니까.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걔 벌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. 여기가 무신 찍었잖아. 무신. 최후 사택이고 기왕우도 여기서 찍었어. 기왕우도. 이게 성문이네. 성문. 성문이고 여기는 이제 임금들이 행사나 할 때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데가 성 아니야. 이거 봐. 이거 임금 사는 데지. 이게 저기 서울에 있는 뭐 경복궁이나 이런 거 같이. 설명할 때는 여기서 하는 거. 여기가 뭐 인정정이냐 뭐 뭐라고 써졌다. 여기서 하는 거야. 그거 있잖아. 경복궁과 비슷하게 해놨잖아. 왜냐면 거기 똑같이 쳤다. 야, 여기 딱 서서 해야 되니까. 아니 똑같이 져버렸어 거의. 똑같이 서서 해야 되니까. 잘 자랐네. 야, 똑같이 져버렸구만 거의. 이거 왜 근데 우리가 젠장 왔어야지. 몰라. 이제 왔나? 근데 이게 뭐예요? 이거? 아, 이거 저기 횃불 피우는 건 같다. 주먹도 찍었으니까. 주먹 찍을 때 여기다가 막 밝혀놓고 보셔야 되나? 아, 맞아. 여기서 그랬어. 이게 저작가인데 이게 무슨 판매대 같은 거. 저작거리 시장. 여기서 이제 국밥 같은 거 끓여서 파는 거. 이게 이제 저작거리. 판매대 같은 거 이렇게 있고. 이건 여 팔았나?
여기는 이제 절, 절 그런 사극 찍을 때 절 사찰, 사찰 촬영할 때 그 용도로. 무량수전. 구가의서 찍을 때, 구가의서 찍을 때, 구가의서 찍을 때 여기서, 하는 저기 사찰에 이 저작거리,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죠. 야, 이게 그 테마파크, 테마파크를 정말 정말 잘 꾸며놨습니다. 완전히 뭐 옛날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 거슬러서 옛날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드네요. 여기가 관아, 관아. 아, 사토나리께서 업무 보는데, 아, 군장도 이렇게 딱 쳐버리고. 여기서 죄를 지으면 군장도 치고. 군장도 치고. 이제 깃발이 딱 떨어졌네. 올려놓을까? 창. 와. 저작거리 매대. 이 매대가 되겠습니다. 콩도 팔고, 보리쌀도 팔고, 콩도 팔고, 이거 뭐야, 콩도 팔고. 이런 데서 생선도 팔았겠다, 이렇게.